네. 선생님들 저녁 시간 필요하시죠? 네. 어떻게 대답이 최고예요? 다시 한번 필요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제가 그 피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네, 박수.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등산을 가려고 막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막 나와가지고 이 등산화 끈을 막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데 아, 뒷집에 할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아, 참 눈나가 그 양반은 96세 먹은 할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아 이 꼽두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등산 가요? 아니 어디 간다고? 등산이요? 산에 가요 산에? 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 이 사람아 죽으면 가서 며칠 전 썩을 건데 연습하러 가나? 아하 이거 오늘 등산이 재밌게 길려나 이렇게 걱정을 해서 이제 막 그냥 그 아파트 현관문을 나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또 어떤 할아버지가 우거지상을 하고서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쫓겨난 것 같아. 동네 어르신인데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쫓아와가지고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꼭두 새벽에 여기 나와 계세요? 예, 이 사람은 말도 말게. 왜요? 쫓겨났어요? 아 쫓겨난가 보다 더하지. 아 글쎄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아침 늦게까지 좀 들어놓더니 우리 식구가 아침에 조깅 운동을 갔다 들어오더니 문을 탁 열고 내가 들어놓는 꼴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봐요! 당신 친구들은 다 지금 산에 가서 들어놨는데 왜 아랫목에서 눈 멀뚱멀뚱 뜨고 아랫목에 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억울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들어가세요. 그러고서 등산을 이제 막 출발해가지고 버스에 내려서 지금 산을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 내외가 역시 또 등산을 오셨나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뒤에 따라가면서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할아버지 참 건강하시죠? 건강한 거 말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나 젊은 여자하고 한 하루라 살다 좀 응? 죽어도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어. 어이구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옆에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요. 응? 부인이 있는데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가 저런 얘기하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괜찮아요. 아이고 놔둬요. 골칵골 거기에 다 썩었어. 아이 얼른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게 등산을 해가지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큰 길가에서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식구가 나한테 말하죠. 어버 아이고 버스 타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고 좀 급한 게 있네. 그래요? 아 나도 그래요. 버스를 많이 타고 왔더니 나도 좀 급해. 꼼꼼하니까 당신 족서 실례야. 나 여기서 할게. 둘이 양쪽에서 실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나 경찰관이 나타나더니 노상 방뇨로 적발하겠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도 있어 그래. 가서 식구 먼저 딱지를 딱 뜨는 데 보니까 3만 원짜리요. 이쪽에 와가지고 나한테 또 딱지를 띄는 거야. 근데 나는 100만 원짜리를 띄는 거야. 아니 이 양반아 이 사람아 아니 우리 식구는 어째 3만 원짜리고 나는 6만 원짜리요. 저기 아저씨는 흔들었잖아요. 이 양반이 무슨 고수도 판인가. 네? 어떻게 해? 딱지를 끊었으니 그걸 뭐 만들고 그래서 3만 원 6만 원 그 딱지를 끊었습니다.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가슴 속에 있는 무지, 무식, 탐욕
이런 뒤에 완전히 그 사람이 파괴가 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손짓해서 낭떠러에 떨어지고 그러한 그 인생이 되면은 다 골짜기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의 욕심, 마음의 그 허욕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영국은 바다에 도전을 냈습니다. 스위스는 산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도전을 했어요. 미국은 어디다 도전을 했나요? 서부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식주에 도전을 해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도전을 했나요?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도전을 했습니까? 웃음에 도전했습니다. 웃고 싶습니다. 웃음에 도전했죠? 네. 바로 웃고 사세요. 우리 인생은 이 가진 피와 풍파를 겪고 나서 거기에 오는 그 쾌감 이걸 느끼고 살으셔야 됩니다. 지치면은 칩니다. 이기합니다. 이해합니다. 고독하게 가던 이 길을 이겨야 돼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깁니다. 지독하게 고독한 길을 가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우리 이왕에 여기 오신 곳, 저녁 시간 아까운 시간 여기 오신 곳, 정말 다시 한번 미쳐가지고 우리 성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공하실 수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